네, 오늘장의 수급 특징주는요, HMM이 되겠습니다. 메이저 수급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외국인 기관 뭐 너나 할 것 없이 수급력이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붙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기관과 외국인 함께 들어오는 날이 꽤 눈에 띄기도 합니다. 특히 기관 2월 들어서 3거래일 빼고는 매수 기조 나타내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오늘장에서 또 러브콜도 보내고 있네요. 수급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텐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또 좋아요. 오늘 해운주 쪽도 괜찮고요. 네, 예.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 오늘 전반적으로 좋고요. 사실 이제 HMM하고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 게 펜오션인데 펜오션은 지난 한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 약 20% 일주일 사이에 한 20% 정도 상승을 하면서요. 추세를 좀 이끌어 갔었는데 오늘은 HMM이 약 10%대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예. 7% 일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흥화해운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상승으로 거의 지금 상한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좀 멈춰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HMM 그리고 펜오션 등 다른 해운업 같은 경우도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HMM 역시도 뭐 대한항공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워낙에 실적이 좋았어요. 작년도에 매출액뿐 아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도 이제 월등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원을 보여줬습니다. 예. 작년 뭐 1분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실적 부분에서 호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올해 역시도 작년과 같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해운 운임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류대란, 미국에서 이제 항만 적세에 대한 어떤 물류대란, 예. 그리고 물류대란뿐 아니고요. 만약에 경제가 다시 재개되게 된다면 다시 또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피크아웃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여기에다가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운임지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좀 빠져 있고 가격 자체가 한동안 좀 어떻게 보면 한 2만 5천 원선 미만으로 저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저점 확인 후 반등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맞게 최근에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들까지도 골고루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예. 지금 거래량 자체가 다시 늘어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해운주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HMM 같은 경우가 상승을 좀 가장 HMM 같은 경우가 좀 상승 추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펜오션 역시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펜오션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펜오션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HMM은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본다고 한다면 펜오션은 벌크 운임 지수를 보고 있는데요. 예. 벌크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반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좀 벌꾸님수가 많이 빠져 있는 BDI 지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수급 차원에서 펜오션 역시도 오늘 외국인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거래량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펜오션 같은 경우는 상승력을 가져가다가요 지금 반락했다 계속. 그래서 좀 혼조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지금 강보합권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국제 유가가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분명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뭐 우리 해운 쪽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네. 항공 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에 대한 장기적 추세에서는 네. 사실은 비용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임으로 우리 판가 인상을 하듯이 운임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 추세에서는 좀 더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다거나 그러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